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상 비상 방장 모음 난다. 캠핑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구는 척 그만해라 코 할겠다.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지만 열심히 깨워보겠습니다. 얼버긴 이응이 이하로처와어 저초토표년에는 여겨 아앙 어여커토처라오 파라로초어 마나토나마널 러네메 어치처퍼아우 어랴라라니 마로구리아처표표퍼. 흑인트레노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악마 호철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애들아 깨우자 무음이란다 비상비상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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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제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캠빈 WLSTNS 93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안경동 대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뻑이입니다. 팬님 전주영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고수 후기 좀 점심때 일하느라고 못 봤었토.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좋은 아침 잘 잤어? 커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지금 코트 입냄새 좋은 나 날 것 같다 우에.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머리 위에 야자수 야무지네.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머리에 분수가 야무집니다 형님.
어? 일어났어? 너 괜찮아? 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자긴 잤어? 선잠 잤어? 아,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어떡하냐? 나 때문에 못 잔다고? 내가 왜? 내가 뭐 했다고?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입으로 싼 거 들켰네요, 형님. 아니, 다른 여자들은 내 옆에서 잠만 잘 자던데 너는 왜 잠을 못 자니? 나 때문이야, 진짜? 아, 사람들이 널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잘 못 잔 거야? 자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그랬어? 아니 근데 자다가 뭐 이상한 무슨 뭐 그런 게 있나? 너만의 어떤 그런 잠꼬대 같은 게 있나?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너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보니까 잠 못 자네. 그래? 어, 나 너무 잘 잤는데? 개꿀잠 잤어, 나. 아니, 뭐지? 난 누우면은 10초 만에 자버려. 아저씨 특? 아니야, 상남자 특이야. 상남자 특, 어디서든지 누우면 10초 안에 잠. 하남자 특. 자기 전에 페북 보고 별 개지랄 연병을 해야 돼, 잠. 쇼츠 존나 봐야 잠. 상남자 특. 그냥 누우면 잠. 바로 그냥 머리 되게 되자마자 잠. 너 이렇게 못 자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수면장애 같아. 어, 아. 맞지? 너 솔직히 있지? 너 집에서도 잘 못 자는 거 같네, 딱 보니까. 단 한 번도 푹 잡은 적이 없네. 아니야, 그래 보여 지금. 그런 거 아닌데요, 파인애플 씨. 그럼 파인애플 씨? 안경동 돼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뒤에 창문에 손 뭐야? 거기 몇 층이야? 나 근데 아빠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머리에서 몸이 이상해. 머리에서 나오는 거 같네. 어, 왜? 조개구이를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좀 내 몸 안에서 탄산이 만들어지나 봐. 트름 할 때마다 뭐 탄산 트름해. 왜 이래 이거? 배에서 뽀로록 소리 나고. 물어보디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형님 땀머리 잡고 회전 회오리 돌리고 싶습니다.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 몸이 이상해, 아랫도리가 이상해. 아니야, 설사는 안 해 지금. 설사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가스 같은 게 막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나도 조개 잘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 물동 조직에 나올 거다. 식도염 증상이라고?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스 올라오는 거 가스라이팅 심해서 그래. 아, 근데 속은 되게 편한, 그 뭐 목이 아프거나 그런 게 없는데? 어, 잠깐만, 여기 어, 그 맛이 무슨 콜라 김 빠지는 느낌으로. 태행행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잉이한테 향기 구슬쩍.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살쪄서 그래. 어, 위험일 수도 있다고? 진짜로? 왜 그래?
아, 짜증나네, 진짜. 왜 자꾸 그러냐?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부장님은 그냥.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숙성 삼겹배 가는 겁니다. 트름 할때 무슨 콜라 김 빠지는 것 마냥 약간 그 탄산 트름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좀 숙성된 듯한 트름을 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흑인 티레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거 10개의 하남 좌특인데. 위가 안 좋은 거라고? 악마 호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발효 트름. 어쩌라고나 도 몰라. 발효된 트름을 자꾸 하는 거야. 복식 한번 해보면 쪼이는 느낌 나냐고? 전혀 안 나. 응. 물어보디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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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트름 어이없네. 이거 일단 불 켜. 응? 커팅님이 별풍선 10개를 불 선물했습니다. 켜자. 조개 잘못 먹으면 그렇다고 몸은 이상 없다고 느껴지는데 나중에 되면 물똥 나옴. 안경동돼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마디로 물똥 그거 나올 쓸개 좀 증상이구나, 격려하는 거야, 얘들아. 똥돼지야. 잉아, 더 잘래, 그냥? 캠핑님이 별풍선 10개를 너더 선물했습니다. 자라. 노로바이러스네. 안마 커튼 사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해산물에 혹시 맥주 같이 먹은 거 아니지? 그거 품은다. 해장국에 맥주. 나 맥주는 안 먹었어. 근데 그 맥주 먹은 것 마냥 맥주 트름이 막 올라와. 이잉아, 잠을 너무 못 자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잠을 못 자네. 그리고 내가 카메라에 비쳤어도 너를 많이 비춘 것도 아니었어. 넌좀 멀찌감치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거 방송 꺼지면 잠잘수 있어? 방송 꺼지면 잠잘수 있냐고. 새벽 PC 이미 별풍선 10개를 응? 선물했습니다. 이인이 재우고 산책 가자. 응? 방송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물어보디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발효 솔직한 트름 말은 임신 괜찮아. 초기 증상이래 낫 응이 물음표. 이잉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이렇게 이뻐? 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자다 일어난 모습? 잉아, 나 봐봐. 무슨 일이야? 예쁜 여자 많이 만나봤으면서 자꾸 예쁘냐 그래? 채팅창 요겨씨 이미 3개월 쉬, 연속 저 구독 중입니다. 이쁘다고 해도 지랄. 안 이쁘다고 캠핑님이 해도 별풍선 지랄.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분 지랄만 10개를 하네. 선물했습니다. 하지마. 잉아, 좀, 나 잠깐 아.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을 비상 때만이라도, 비상 비상 비상. 어? 삐용 삐용 야, 너 삐용. 뭐야. 너무 그지 같아. 야, 이런, 여기 발, 이거 러그에 자면 어떡해. 맞지? 여기 좀 봐봐. 응? 잠깐만, 나 나온 거 확인 좀 하고.
아,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이대잖아. 내 얼굴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너가 지금 들어가서 딱 확인해? 어때?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아, 됐어, 됐어. 어때? 어때? 마음에 들어? 응? 근데 너무 얼굴. 아, 내가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네. 나 이러고 봤었어. 계속? 지금까지 아니, 계속? 아니, 지금. 방금. 이제 괜찮아? 그래서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누워. 잠깐만 가만 있어봐. 내가 제대로 된그 베개 각도를 알려줄게. 가만히 있어. 옆으로 접지대. 악마 후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일단 누워. 이러면 잠잘 와. 진짜야. 진짜? 그럼. 물어보디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환재 란마우 캠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도망가 삐용삐용삐용. 그럼 나 30분만 잘게. 30분만. 그럼 이 사람들 30분을 더 기다리게 한다는 거야? 근데 괜찮아. 너니까 봐줄 수 있어. 대신 카메라 공포증을 없애자. 자, 거기 등 돌리지 마. 그냥 12시 딱 봐.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거기 애적은 잔뜩인데 괜촌? 그리고 핸드폰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봐. 알았지? 딱 좋아. 지금 옆모습 딱 좋아. 여배우 같아. 제발 그렇게 있어줘. 알았지? 잠깐씩 누군가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보호신이 가능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너가 잠을 잘못 자니까 나까지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 확인하니까 좋네. 아까 이거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오. 그래서 신경 쓰여가지고 오빠도 밥 얼굴이 어떻게 잘하고 나올지 내가 자꾸 걱정하는 말을 거야? 못하겠고. 야, 나 정말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거야? 마음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꺼져야 될 사람 나였네. 아, 지금 나 바닥에서 잔다고 막 엄청. 그랬어. 흑인 트레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이야 도망가.
땡땡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똥방구 소리 못 듣겠으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요 누나. 채팅 창료 교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뭐 하냐?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채팅창 미쳤나 봐. 아 미치겠다. 대공포를 쏟아.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거 우리 표원 소리 아닙니다. 하여튼 아닙니다. 암마커튼 사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레저 바리오군. 꽃미남은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변기 안 좀 변기 부셔졌다. 태훈이 괜찮나 가봐. 암마커튼 사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수치심 주러 가자 딱대.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애저운 변 냄새 맡으러 득의 죄. 예. 암마커튼 사이 DRJ2A1포7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꽃미남은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솔직히 정 떨어졌다 인정? 인정? JS0020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JS0020님이 111,200이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전환 끈 운동 뭐 하십니까?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 내지야 입에 자크 장건노. 에이어 호에빠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갑에 향채를 좀 뿌려 보고. 아 근데 그 코트님이 그 뭐지? 20만원 보낸 거 안 받으셨다던데? 어? 뭐야?
진짜 안 받았어? 마음이 불편한데. 해수? 해수는 그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피자 해수도 10배사. 일단 두자. 5살 차이노? 어, 달라다리다. 힐맨? 와. 꽃미남은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우참하면서 나올 거 생각하니까 행복하네. 키우 키우 키우. 오,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제 비타민 E 그거 좀 가져다 그 가방에 있는데 비타민 E가 그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 전 솔직히 그게 필요한데. 아 근데 너무 미안한데, 아 그건 뭐라고 뭐하래. 뭐라고? 이건 4만원? 6만원에 출발? 와, 그러면 안 부를게요. 그럼 안 할게요. 비타민이랑 헬멧. 어, 홀리쉣. 뭘 쳐다봐? 어, 왜요? 뭘 쳐다보냐고 엄마. 아, 누워, 누워, 누워. 그대로 있어. 아, 알겠어. 어. 야, 근데. 진짜 귀신이었나 본데? 응? 진짜 귀신이었나 봐. 여기 3층이잖아. 네. 아까 그 귀신짤 같은 거 있었어, 창문 뒤에. 근데 그게 다시 보기 끄는 걸로 누가 봤나 봐. 동영상을 올려줬거든? 너무 심각한데? 꽃미남은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나 안 봐. 태군이 형 총소리 나던데 괜찮아? 그거 다친 데 없어? 그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지금 3층이잖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 우리. 아, 솔직히 귀신은 많아. 솔직히 많아. 아니, 지랄하네, 또. 아, 아니, 아니 진짜야. 무슨 귀신은 많아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귀신은 내가 눈만 싸면서 알아봤거든? 꽃미남은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래방 있잖아. 노래방 다 닫았대.
아 진짜. 가려면은 저기 뭐 멀리 가야 될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냥 술만 사오려고. 여기서 그냥 술 먹고 저기 하고 내일 카페 가고 그러자. 그리고 나 이거 트름 할 때마다 약간 뭐 음식물 썩은 냄새 막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속 트름? 어 아니 속 트름이 아니 속, 그러니까 음식물 썩은 냄새라기보다는 이게 좀 탄산 트름? 이게 위에 위 영양제를 먹어야 돼. 위가 안 좋아질 때 위 괴양이거나 위 암일 수도 있대. 어 진짜? 어 살짝 좀 쫄았거든. 카페에 누가 올려줬어.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치료 좀 해야겠다. 위 영양제 먹으래. 위가 안 좋아진 거래. 내가 최근에 술 먹고 그러잖아. 조개구이 먹을 때마다 내가 이런 건데. 꽃미나몬 대운 GNSNM 777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나은이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JS0020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변기 터지는 소리 나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요? 그거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거예요.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나라도 좋아해 줄 수 있겠니? 호텔 2인 결혼 득의 죄. 꽃미나몬 대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다음 뽕대저트 입을 소리 하루를 멍하니 또 보내 아무 의미도 없을 너의 한마디가 내겐 쉼없이 자꾸 떠올라. 아 노래방 존나 가고 싶긴 한데. 꽃미나몬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다음 똥브레이션 소리. 주말에 만본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주말이 왔다 코트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봐. 이마. 정말 감사합니다. 해봐. 해봐. 아까 했어. 아 했었어? 응. 잘했어. 꽃미나몬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다음 똥문식 소리. 아니 앉아요. 나 술 좀 사갖고 올게. 히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팽님 찌끄레기 냄새나시면 낙스라도 한잔하자. 어 카메라 두고 나 혼자 갔다 와야지. 주말에 만본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똥까오 잡지 마라.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래방 가라 노래 몇 곡 듣고 자려고 기다렸는데. 제로 메스틱검 플러스 카베신. 흑인 트레노님이 별풍선 55개를 선물했습니다. 호또해 저 일어났나? 일어났어?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앉았다고? 귀만 다 닫겠어요. 왜? 네? 왜? 전화 안겠어요. 잠이 잘 안 왔어? 네. 그 형이 지금 위가 안 좋은가 봐. 네. 식도염, 위염, 위궤양. 흑인 트레노님이 뭐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나 봐. 어깨 고소할게요. 네. 제로 메스틱검 이거 카페에 지금 올라온 거 영양제 2개 추천했거든? 3개인가? 어, 가장 최근 글 거기 있는 약들 성분 같은 거 좀 알아보고. 네. 어, 형이 지금 먹어야 되는 게 뭔지 분석해서. 네. 어, 그거 좀 주문 좀 해놔. 어. 네. 라이프는 여자친구 보러 갔어? 아니요, 지금 쉬고 있을걸요. 자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네. 우리 여기 몇 시. 꽃미나몬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퇴근이야? 형님 아니, 요즘 날씨에 시... 조개 잘못 먹으면 주육됩니다. 조심하십소. 인아웃이야? 11시요. 11시? 아침 11시까지? 네. 그럼 좀 더 자고. 네네. 11시까지 너네가 좀 차를 타고 올래? 차를 타고 오라고요? 11시에? 어
11시까지. 네, 뭐. 이인이가 네. 그, 지금 저기를 못해 보니까, 그, 오토바이 타는데 너무 힘들어 해. 네. 얘 지금 체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네. 차로. 네. 갈아탈 거야. 이미를 니네가 태우고 네 오토바이를 그, 그러면 형이 타고 집에 대놓으실 거죠? 어어어 아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차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게 힘드니까? 어 차 타고 힘드니까 그럼 형이 타는 거죠? 어 나는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내가 타갖고 뽀삐 일단 롯데킷을 대놓고 형 아니면 술 아니다 아니야 안 아니야 지금 걸리는... 어 지금 수상한 거는 내 여기 바로 옆에 편의점 한 2km짜리 있어. 네. 거 내가 바이크 타고 갔다 오면 돼. 네네. 아 그래 나 키 찾은 썰 들었어? 찾았다고요? 어 키 찾았어. 어디서요? 아 씨발 그 우리 챙겼던 옷 중에 네. 그 빨간색, 권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 후드티 있잖아 집업. 네. 네네. 어 옷가네에 산 거 거기 주머니 있었어. 미안. 미안해. 아무튼 저 형 저기 할 테니까 내일 네. 체크아웃 시간까지 와.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오빠 갔다 올게. 어, 네. 알았지. 오케이. 야. 칫솔은 안 주니? 어, 거기 있어요. 이따 이빨 닦아야겠다. 체크아웃 때는 차 타고 들어가. 하여튼 내가 탈 테니까. 불은 어떻게 켜니? 아 여기서? 저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네. 깜짝이야. 거기 안 끌 거 있어. 오케이. 금방 갔다 올게.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 없어? 네. 알았어.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으에에에에 깜짝이야 홍콩 카페에 귀신 올라온 거야. 아 그냥 내 눈을 팔게요 그냥. 그거 보여줄게 영상만. 아, 안 돼! 나 이미 살아. 알아, 누워. 알았어. 너 진짜, 너 누워. 너 일어나지 마. 아, 일어나지 마.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어. 어. 아, 참. 잠도 그래, 못 자놓고 왜 자꾸 그래. 안졸리니 자자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뭐 필요한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같은지? 콤미나몬 빼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콕방 비대장 뽐빼온. 아, 괜찮아. 안 아파? 키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왼손 들고 있어주세요. 형아 비타민 E가 아니라 나 위에 위 위를 챙겨야 한다 위. 아니 나 그게 제 건데 제 가방에 있어. 아 너? 네. 아 너.
그래, 신규 달라 그래. 미나몬떼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서 간 거야? 이제 시작해 볼까? 왜 나 까래? 응? 왜? 비밀 진짜.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태훈이 형 빨리 꺼져 뒷담 좀 하게. 금방 갔어 오케이 해. 네. 아니 어디 있어? 멀리 안 나감. 생각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성분 코트형 콧대가 영루아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읗. 나인 화살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콧대. 자다 일어나도 이쁘시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뒷담 드게지. 아 근데 코가 막 그렇게 방송에서 그 혼자 솔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좀 꽃미나몬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솔직히 폭방 뒤에 정 좀 떨어졌으면 솔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냄새 나나요? 안졸린 이자자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모르겠어. 아 잠깐만. 나 지금 여기 귀신 있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나 안 그래도 잠도 못 잤는데 불안하고. 야, 나 그런 거. 아. 꽃미나몬떼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귀신보다 태훈이 형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건 맞지. 코트의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까 창문에 비친 귀신 이인계이랑 가르마 방향이 같던데 조심해 거울 귀신이다.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개 돼지 씨벌. 책이 하루 종일 스윗한 남인 척하는 거 역겨워서 뒤질뻔했네. 개미친 비웅신 돌철 판문어 말송사리 대가리 새기 키우키우. 세아입니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코피트입니다. 영부이. 아 맞아 맞아 내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인계의 코트형 어때요? 코트형? 코트형? 그냥 방송인. 어우 근데 엄청 더
턱이 이중턱처럼 보이네. 히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노래 부를 때 올 때 뜯고 싶었다 예스 오어노. 올 때?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스윗동남 명철이를 볼 생각이 없다 예스 오어 세이시엑스. 주말에 만본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똥구릉내 안 나요? 어, 나 자세히 안 맡아봐서 모르겠어. 생각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성분 코트형 실제로 보면 코가 마늘코, 단밤코, 군밤코, 생각코 중에 뭐에 제일 가깝나요? 꽃미나몬대웅님이 별풍선 코야.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배떼지가 봐도 신기하다 예스 오원. 찌끄만 애기코?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자 자세히 맡아볼 의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진짜 제일 웃긴 것 같아. 내 인생에 진짜 너무 활력소에 채팅. 에네드 공발사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결혼드 가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살 빼면 결혼해줄 의향이 있어요? 살 빼셔? 저는 살 빼는 거 추천드리진 않는데. 왜냐면 제가 좀 약간 살이 좀 솔직히 말하면 돼지를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배가 좀 어느 정도 나온 사람? 딱 이렇게 옆에 봤을 때 그 턱 자리 여기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사람. 꽃미남원대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지? 어디 미국 돼지를 말하는 거야? 배 위에 핸드폰 볼 때 배 위에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하는. 특이하네. 이게 그 배 그 물 이렇게 배 위에서 약간 기간티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님이랑 그 사귀시나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이렇게 위에서 자 이렇게 얼굴 기대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해. 등나무 좋아해.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차은우 vs 181cm 116kg 온태훈. 꽃미남은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내 베네수엘라 돼지가 이상형이라고? 차은우? 차은우는 나랑 이어질 수 아예 없는 사람이잖아. 차라리 그냥 평범한 116kg 윤태형이 나은데?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망년이었네 앵냐 앵냐 진결 득의죄 춥사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차피 2인이 아니어도 코트형 사귈 여자 많아 다들 논이요. 내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 멘토님 계속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불안 증세.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에네드 08사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취집밥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코트는 8년 동안 여자한테 600만원도 안 쓴 개짠돌이 피라미드 가리색이다. 어딜 취집을 넘보노 하하하. 님들아 지금 자리 2인이가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만난 거인 결혼 가능성 매우 저격한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절대로. 꽃미나무 빼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손가락 모양은 코트형 김치 방빗물 늘어나는 겁니다. 제 이상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곡 가면 그만이야. 아니 나 댓글 읽은 건데? 아니 나 댓글 읽은 건데? 왜?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머리 만지지 마. 꽃미남은 빼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다음 컨텐츠 낚시터 가기. 응? 전화 오셨어요. 잠시만요. 네? 네네. 컵 있어? 이제 종이컵 필요 없으려나? 종이컵?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컵인데 좀 맞지 않아요? 네. 이게 손에 걸을 컵 있는 게 좀 잠시만요. 없는 것 같아요. 컵이 아니에요? 네. 나 근데 천장? 천장이 없어 여기. 잠깐만 확인해 볼게. 아, 컵 있어요. 컵 있어요. 소주잔도 있어요.
네. 노래? 무슨 노래? 에네드 08사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잉아 코트랑 방송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화끈하게 말해줘라. 하이 실종 해명해. 잠 안 자려고? 잠이 레알 안 온다 진짜. 코르코리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수영 지금 어디 갔더라? 뭐 사러 갔어요, 술. 혁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기만해. 와 가수다. 와 가수래. 고음 불가 임.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래. 와. 코고트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기 채팅 매기는 게 노래 그이 하시네요. 와 미쳤다네. 재밌었다. 사고래? 그 정도 아닌데.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제일 웃겨. 아, 나 이렇게 나 저기 이상 소리 나는 거 같지? 겁나 신경 쓰이 진짜. 나는 근데 샤프심이 없어. 나는 여기 뭐지? 개인적으로 여기 털이 잘 안 나요. 진짜 치근밖에 안 나.
거짓말이야, 보여줘봐. 아, 단순해. 탈모라고? 아, 그건 아니야. 한두 가닥이. 아, 그게 더 극혐 아닌가? 탈모 좀. 아니요. 저는 원래 여기에 안 났고요. 머리는 많았는데 그 다음에 빠진 거예요. 머리숱이 좀 없어 보이긴 해. 인생이 유유유. 방송할 생각 있냐고? 아씨. 왁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방송? 탈모약 드시라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뭐가 되는데 그 뭐지? 맥주 효모 검은 콩 막 이런 거들 있잖아요. 그런 거 환으로 만든 거나 가루로 만든 거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약간 그녀 얼굴이 보인다. 짠짠짠. 누구지? 가르마 겁나 어색한 타입. 아, 소리 들려. 나에게 혼나줘. 모든 잠에서 깨어 내게를 할 수 없죠. 어? 아, 이게 진성으로 하면 안 돼. 어? 어, 툭툭 소리 그니까 나 모르겠어. 어? 아 진짜. 아 너무 무섭다.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나줘. 이거 들으면 바로 코치형한테 엄청 혼나겠다. 늦은 밤 잠에서 깨어. 아, 노래방 가기 연습 좀 하려고. 예. 소리 끄십시오. 아, 노래 못한다니까. 아, 음치까지는 아니야. 음치까지는 아닌데.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해요. 10K처럼. 맞아요. 아, 10K? 혁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익님 마이크 뜰게요. 오늘 밤 잠,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날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나줘.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이제 못 듣겠어. 밖에서 나는 소린데.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귀신이 방귀 꼈다 시이발 소름 돋네. 난 그런 거 좀 좀 둔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아 진짜 소리 난 건가? 방귀. 아니야 머리 손으로 침대 안 쳤는데.
누나도 방귀 뀌시나요? 아니야, 저 멀리서 소리 났어. 하루에 5번? 부하 갈길 듯한데? 부하 낄 듯한데? 어, 전화 오셨다. 잠시만. 왜? 왜? 왜요? 이거 귀 갖다 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번호 노출? 번호 노출이 왜 되지? 눈앞에 두고 가요. 아이고, 갔다 오겠습니다. 꽃미남음대용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빠기 형들라 무서워.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은 우리 거야 프리 토킹 특을 제외. 너 면도 한다고 했잖아. 네. 힘들어.